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시내산을 출발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의 문제로 시험에 빠진 장면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내리는 만나로 인해 감사하기보다 왜 만나밖에 없냐며 울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모세는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혼자이므로 백성들의 불평을 잠재울 만큼 힘도 없고 그렇다고 백성들에게 줄 고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임이 중하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탄원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시고 또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그들에게 주어 모세의 짐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능력 있어도 혼자서 그 짐을 짊어지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아닌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도 잘 아십니다. 그렇게 설령 우리의 기도가 절망과 공고 속에 나오는 신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탄원까지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망 속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동역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역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빛이 납니다. 다시 말해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뛰어넘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일꾼을 세우고 충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일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또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일꾼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동역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하늘 만나를 먹고도 탐욕으로 인해 고기를 요구하는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만나를 통해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보다 불평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시지만 그것이 결코 축복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물려서 도저히 먹지 못할 정도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자족하지 못한 고기로 인해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탐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채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릴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을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보는 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처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가능하지만 세상의 현실을 보면 불가능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어떤 일을 혼자 이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서로 동역하며 주의 일을 힘써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의 탐욕이라는 주머니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주신 은혜 안에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크신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 하루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제한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 해도 오늘 하루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